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도그워치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없고요. 모든 게 저퀄리티 영상을 참고 봐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특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서 바로 영상 넘기시는 분들 계시죠? 지루하셔도 금방이면 지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 벌써 가시네요.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 6만원짜리 타이맥스 시계에 이어 오늘도 정말 저렴하지만 감성 충만한 시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카시오 디지털 시계입니다. 사실 카시오 디지털 시계가 뭐 딱히 뭐 건질만한 게 없습니다. 뭐 군대 갈 때 뭐 2만원짜리 방수되고 뭐 불 들어오는 뭐 말 그대로 뭐 그냥 시계, 예, 뭐 그런 것밖에 없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는 좋은 시계를 찾습니다. 도그워치는 국내 최초니까요. 오늘은 꼭 끝까지 보십시오. 이 타이밍에 브랜드 역사를 조금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몇몇 댓글을 보다 보니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잘 압니다. 저는 일본이나 일본 회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계 자체를 좋아하는 평범한 시계 덕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도그워치에 소개된 시계들은 전부 제 개인 시계들입니다. 협찬이나 뭐 지원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뭐 리뷰 영상으로 몇만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기에는 아직 기준 미달입니다. 1000명이 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 시청시간 4000시간인가? 아직 뭐 택도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2분 이상 좀 봐주세요. 다행히도 아직 소개해드릴 제 시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찌되었든 특정 회사 역사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대충 말씀드리면 1946년 타다오 카시오라는 사람이 형제들과 함께 창립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현미경 부품이나 뭐 기어 등을 만들다가 1954년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만들고 1957년에는 옆에 보시는 카시오 14A라는 소형 계산기를 출시하여 뭐 성공을 거뒀다고 하네요. 저게 소형이랍니다. 예, 아무튼 예. 1974년 최초의 디지털 쿼츠 시계 카시오 트론을 출시하면서 디지털 시계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1983년 세계 최초의 충격 방지 시계인 DW5000C를 출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샥이 탄생하였습니다. 역사는 여기서 끝. 제가 학창시절에 찾았던 카시오 디지털 시계들은 사실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또래에 비해서 많은 편이었는데 뭐 잃어도 버리고 당시 친구들도 주고 뭐 형들한테 빼앗기고 망가지고 뭐 지금 그래서 집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억삼아 구매하게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데이터뱅크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유명 유튜버님께서 초창기에 리뷰하신 적이 있어서 그 뒤로 국내에 좀 알려진 모델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안 차는 시계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카시오 디지털 시계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케이스 크기가 작아서 솔직히 다 큰 성인이 차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모델이 케이스 크기가 42mm에 러그 투 러그가 얼추 45mm로 정사각형 스타일의 케이스라 성인이 차시기에 핏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시계는 카시오 AE1200WH 모델이 아니고 이미 리뷰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모델명 CA506, 일명 전자계산기 손목시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전자계산기 하면 데이터뱅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 모델은 데이터뱅크는 아니고 그냥 케이스 아래 써있듯이 일반 전자계산기 모델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2020년 현 시점에서 차기에도 적당히 레트로 빈티지 감성 충만하고요. 가격도 충만합니다. 오늘 검색해보니 인터넷 최저가 기준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 마트 장 보는 거 기다리면서 동네 시계방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5만원대에 구입하였습니다. 그것도 와이프 모르게. 예. 케이스 사이즈는 35mm, 러그 투 러그는 45mm, 두께는 10.6mm입니다. 18cm 이하의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 손목에는 뭐 저스트하게 잘 맞습니다. 참고로 제 손목이 17.8cm입니다. 스펙만 보면 살짝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메탈 줄과 실버 톤의 케이스가 이렇게 이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손목 위에서 전혀 작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정말 전자계산기를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 이 시계를 전자계산기 용도로 구입할 분은 없겠지만 뭐 디자인 자체에서 주는
그 빈티지한 감성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유치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의 차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액정이 상단에 이렇게 길게 위치해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액정 스크래치가 발생할 확률도 적은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부가 플랫한 아크릴 글래스여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보이고 좋지만 실제 착용을 하다 보면 금세 스크래치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일단 화면이 좁고 아래쪽에 계산기 버튼들이 튀어나와 있어 화면이 비교적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뭐 장점이 있습니다. 측면 버튼도 오른쪽에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버튼은 딱 봐도 시간 설정 버튼이고 메인 버튼은 예, 이 기능 버튼입니다. 기능은 전자계산기, 알람, 듀얼타임, 스톱워치 뭐 끝입니다. 아기자기한 전자계산기 기능을 보여드리면 숫자들을 누르고 뭐 연산 버튼을 누르면 뭐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버튼이 작아서 누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뭐 굳이 계산기로 사용하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장점은 메탈 브레이슬릿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시오 시계의 이 버클형 클라스프를 선호합니다. 꼭 벨트 버클 같은 뭐 그런 구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시계를 5만원 주고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손목에 맞게 조정하는 거 정말 귀찮습니다. 작은 핀을 눌러서 막 빼고 기껏 조정했는데 클라스프 센터가 안 맞아서 뭐 다시 조정하고 뭐 마이크로 어저스먼트 미세 조정을 하고 그 과정은 정말 최악입니다. 넣고 빼고 하다가 스크래치도 나고요. 공감하시나요? 근데 이 버클형은 그냥 자기 손목에 적당히 맞게 한 칸 한 칸씩 이동해서 고정만 해주면 됩니다. 여분 링크도 남지 않아서 뭐 차다가 뭐 그냥 누구 줘도 됩니다.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70g 정도 무게라 가볍고요. 이 시계의 단점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경험상 장기간 차다 보면 도색이 벗겨져서 원래 플라스틱의 그 특유의 누런 색깔 같은 게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계의 단점을 굳이 뽑으라면 백라이트 기능이 없다는 정도? 총평입니다. 원래 메인워치가 있으시고 일할 때 차시는 세컨 시계도 있으신 분들 중에 한 서드워치 정도로 가끔씩 반전을 주는 느낌으로는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뭐 빌 게이츠나 오바마, 스티브 잡스, 미스터 빈 뭐 이런 분들도 꼭 이 모델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멋있게 소화하는 모습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리뷰를 이 시계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하루에 한 명씩 구독자가 늘길래 뭐 한 1000명 되려면 2년 8개월 걸릴 것 같다고 별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달 만에 1000명이 되었네요. 기대 이상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자녀를 키운 입장에서 뭐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남고도 싶고요.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마 도그워치가 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벤트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시계 도그워치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곧 만들어 올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아시는 정말 극소수의 지인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